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큰 주제가 있고 작은 소주제가 있잖아요. 네. 제가 사실은 지금 소주제를 할 수 있으면 이거에서 이렇게 두 가지, 여기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뭔가 제가 느꼈을 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용도 좀 많아진 느낌이고 뭔가 이 소통하는 것보다는 전달식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시간으로 본인이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시간으로 먼저 구분을 하신다는 걸로 그런 거.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리스크가 있죠. 그러니까 시간으로만 나누게 되면. 왜냐면은 주제별로 중요도가 있고요. 그리고 강사님이 진행하는 방식이 딜리버리인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같이 뭔가 의쉬하실 팀빌딩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본인들 진단해가지고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다 중요하더라도 더 걸리는 게 있고 덜 걸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강사님이 그냥 단순히 시간으로만 한 시간에 챕터는 두 개고 그 챕터 두 개에서 소주제는 두 개씩 두 개씩. 그럼 적어도 한 시간에 소주제가 네개 이상 나온다는 건데 그렇게 시간으로만 나누기에는 리스크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강사님이 내용을 머릿속에 구성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구직 단절 청년들 대상으로 6시간 강의를 2시간씩 3번 해주세요. 이런 강의가 들어왔다. 그러면 강사님은 아, 2시간이니까 이런 내용들을 2개씩, 4개씩. 이게 아니라 무슨 내용으로 할 건지부터 강사님 접근하셔야 돼요. 무슨 내용으로 어떤 순서대로 할 건지부터 정하셔야 돼요. 근데 이번에 맡은 그래서 또그 5월 7월 하는 게 2시간이에요. 2시간이고 6명 소규모로 진행하고 연령대는 다양할 거고 매번 교육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강의 내용은 2시간 계속 똑같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지금 접근하는 방식이 2시간이니까 1시간에 뭘 하고 1시간에 뭘 하고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구직 단절 청년들 가장 고민이 뭘까? 구직 단절 청년 시간 관리에서 제일 안 되는 게 뭘까? 뭘까? 그걸 고민을 해서 이 사람한테 제일 필요한 내용이 뭘까를 딱한 가지로 2시간이니까 많이 너무 전달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가장 내가 핵심적으로 전달할 게 뭘까를 딱한 가지를 명확하게 맞아요. 얘기를 정해놓고 네. 거기에서 이제 하위 개념들을 넣어야죠. 강사님, 만약에 구직 단절 청년들을 대상으로 2시간 강의가 주어졌다. 6명이면 인원도 적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도 맞아요. 한번 떠올려봐야죠. 분위기고 소규모고 강의식보다는 이렇게 둘러앉아서 할수 있으면 좋겠네. 그러면은 짝꿍을 지었던 6명이니까 같이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약간 원테이블 형식으로 상담식으로 같이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 2시간이라 그러면 한 초반에 30분 정도는 이 사람들이 이 시간 관리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나 또 시도해본 경험이 뭐가 있는지 사실 그런 것들을 먼저 얘기를 나눌 것 같아요. 30분 정도는.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미리 고민을 하겠지만 30분 정도는 질문을 질문 통해서 넉넉하게. 계속 여러분들은 시간 관리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아, 그 계획표를 한번 동그라미 해보셨어요? 어떻게 해보셨어요? 어떤 게 어려우셨어요? 사실 그런 거를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그게 그냥 쓸데없는 시간이 절대 아니에요.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인 거죠. 리스크? 30분 정도는 그렇게 하게 되면요. 일단 마음이 열리고요. 강의라는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편하게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열려요. 100명이면 이렇게 못하죠. 일단 6명이라는 좋은 그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의견 다한 명씩 들어보는 거예요. 또는 분위기가 구직 단절이잖아요. 그러면 단절이 된 친구들이니까 분위기가 다운됐을 수도 있어요. 분위기 자체가. 네, 그러면은 지금 그렇죠. 막 놀고 먹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일단 이걸 들어야 되는 이유가 나라에서 들으라고 했을 거예요. 나오니까 수당이. 그러면 이 사람들 분위기가 어떨까요? 되게 적극적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은 아니죠. 분들이 많으실 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강사님이 그런 것도 반드시 생각하셔서 만약에 내가 물어봤을 때 답변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러면 포스트잇을 들고 가서 포스트잇에 조용히 적어보라고 하는 거죠. 말하는 게 부담스러운 환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강사님은 미리 가셔가지고 파악을 하셔야 돼요. 강의장 분위기 가서 어떤지 보고 뭐 적극적인 분들이 몇분 있다, 2명 정도 있다 그러면 얘기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포스트잇 다 이제 미리 준비해가지고 질문에다가 하나씩 적어주세요. 걷어가지고 같이 보고. 근데 이거 한번 이거 누가 적으셨을까요? 한번 궁금한데 이거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계속 자연스럽게. 그러면 아 너무 좋은 의견인데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거 되게 궁금한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계속 물어보는 거죠. 아 이런 게 어려우셨어요? 맞아요. 시간 관리에 사실 이런 게 없죠. 이런 게 어렵죠? 하면서 30, 40분 얘기하다 보면 그들이 이미 문제의식이 생겼어요. 내가 시간 관리가 어려워하는구나. 내가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있었구나. 이게 일단 첫 번째잖아요. 내 문제 인식이 됐으니까. 그러면 강사님이 이제 맞아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강의 2시간, 1시간 반 동안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내용들로 정말 지금 이 상황에서 시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